바그너그룹 수장 프리고진이 사망했다. 비행기 추락사라고 한다. 사망자 명단에는 프리고진과 함께 바그너그룹을 설립한 그의 최측근 드미트리 우트킨도 있었다. 그의 사망과 관련하여 여러 추측성 기사와 함께 그가 살아있다는 음모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프리고진의 사망을 발표한 곳이 러시아 항공당국이라는 점에서 일단 그의 사망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프리고진 사망의 배후일 것으로 추정했다. 푸틴이 그동안 정적을 제거했던 전례로 보면 누구나 예상했던 결과이다. 프리고진은 누구인가? 그의 주요 경력과 사건을 알아보자.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으로 푸틴과 고향이 같다. 그의 친아버지와 양아버지 모두 유대인 혈통을 지녔다고 한다. 프리고진은 18세가 되던 해 절도죄로 구속되어 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1981년에 다시 강도와 절도범으로 구속되어 1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7년간 복역 후 사면되었다. 그는 수감 중 용병들과 친분을 쌓았고 용병들의 무용담에 매료되어 용병의 꿈을 키우게 되었다고 한다. 출소 후 핫도그 장사로 사업 자금을 모아 고급 레스토랑을 창업했다. 레스토랑 사업의 성공으로 그는 전국에 분점을 냈다. 2001년 푸틴 대통령이 그의 레스토랑을 찾아 식사하면서 푸틴과 친분을 쌓게 되었다. 2003년 푸틴 대통령의 생일 때 크렘린궁 연회 음식을 맡으면서 푸틴의 요리사라는 별칭을 얻었다. 이후 그는 푸틴의 신뢰를 등에 업고 사업을 확장, 다양한 분야로 진출했는데 대표적인 분야가 국방산업이었다. 2014년 프리고진은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을 세운 후 여러 분쟁지역에 용병들을 파견하기 시작했다. 이는 푸틴의 비밀 지시를 받고 러시아의 이익과 영향력 확장을 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프리고진은 바그너그룹을 설립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나는 러시아를 사랑하고 러시아를 위해 싸우고 싶다. 나는 용병이 되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전쟁에 참여하고 싶다. 나는 바그너그룹을 만들어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전사들과 함께하고 싶다. 바그너그룹은 여러 분쟁지역에서 러시아 정규군을 대신해 살인, 학살 등의 행위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게 된다. 프리고진은 바그너그룹을 통해 자신의 용병 꿈을 실현하고 러시아의 비공식적인 전쟁대장 역할을 하였다. 2014년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개입, 동부의 반군들을 지원하고 동부 요충지 바흐무트를 점령하여 공을 세운다. 이 전쟁으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에 시리아 내전에 개입,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여 미국과 터키의 군사행동에 대항했다. 2018년부터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며 리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수단, 마다가스카르 등에서 러시아의 이권과 영향력을 확장하여 자원과 무기를 확보했다. 바그너그룹은 시리아 동부의 석유시설을 점령하고 이슬람 국가와 쿠르드 민병대와 싸웠으며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바그너그룹은 각 나라의 정부나 반정부 세력들과 협력하거나 대립하며 유엔 평화유지군과 충돌하기도 했다. 2021년에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를 받게 된다. 미국은 프리고진과 바그너그룹이 우크라이나와 시리아에서 민간인들을 공격하고 리비아에서 유엔 무기 금수 조치를 위반하고 수단에서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고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거 개입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 제재를 가했다. 유럽연합은 프리고진과 바그너그룹이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권침해와 평화, 과정 방해를 한 것으로 밝혀 제재를 가했다. 23년 6월에는 러시아 군부와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반란을 일으킨다. 프리고진은 바그너그룹 용병들과 함께 로스토프주 군시설을 장악한 뒤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했다. 그러나 벨라루스 대통령의 중재로 반란을 중단하고 푸틴 대통령은 프리고진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2023년 8월 23일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던 전용기가 추락하면서 사망했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바그너그룹은 러시아군 방공망이 전용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푸틴의 최측근에서 푸틴에게 반역자로 낙인 찍힌 프리고진, 그는 과연 푸틴에게 제거당한 것인가? 아니면 단순 사고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생존설을 주장한 음모론이 맞는 것일까? 우리는 어느 것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비정한 정치 권력의 속성과 비정한 인간 세상을 꼬집은 고사성, 토사구팽을 떠올리게 될 것만 같다.